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칼국수와 수타소바 반죽 비교입니다. 국수를 만드는 과정에 반죽을 설명하면 작은 덩어리들을 만들고 한 덩어리가 되면 더 밀착시키는 과정입니다. 칼국수에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반죽이라고 하고 수타소바에서는 고네루라고 합니다. 조선시대에도 나무 그릇에 한 덩어리가 된 밀가루 반죽을 넣고 손으로 눌러가며 칼국수를 만드셨습니다. 수타소바도 마찬가지인데요. 물 섞기, 미즈마와시 과정이 끝나고 한 덩어리로 만든 후 손을 씻고 반죽을 하게 됩니다. 손으로 가루를 만지는 작업이라 시간이 갈수록 체온과 물, 가루가 만나며 모래알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손을 씻게 되는데요.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반죽 덩어리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비닐이나 밀봉된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. 한 덩어리가 된 반죽을 무턱대고 손으로 치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어느 한쪽은 힘을 많이 받거나 덜 받는 쪽이 나타나게 됩니다. 힘이 덜 받은 쪽을 시멘트로 설명하면 시멘 가루 그대로 벽에 바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메밀가루 반죽 고네루 속에 버석버석한 구석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. 반죽 시 시계 방향을 따져가며 12시 쪽이 끝나고 1시 쪽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빠진 곳 없이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. 좋은 반죽은 뭘까?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루 하나하나에 수분을 침투시켜줄 정도의 알맞은 힘을 투입하고 소외받은 곳 없이 골고루 치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